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가을엔 편지를 쓰겠어요. 아, 배경이 너무 좋죠? 네. 편지가 절로 써지겠네요, 여기 오면. 바로 그냥 옛 연인에게 보내는. 아, 또 야, 짠하네 또 그런 얘기하니까. 아름다운 풍경. 네. 나와 있는 곳 어디죠? 여기? 자, 법원읍 삼방리에 있는 애룡 저수지. 낚시하시는 분이 안 보이네. 하면 안 돼요, 파주는. 여긴 안 돼요? 네, 이거 파주에서는 돈 내고 유료 낚시터 가시면 되고요. 네. 저수지에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낚시하시면 안 됩니다. 안 된다. 네. 그리고 이제 애룡 저수지가 마장 호수처럼 공원화 할 거예요, 이제. 아, 멋있게 막 데크도 쫙. 그럼요. 깔고. 주차장 그 고속도로 아까 인터체인지 그 앞쪽에다 조성을 해서 네. 지금 차 끌고 온 이 길을 대부분 다 이제 데크로 조성을 하죠. 산책로 같은 거 만들고. 그렇죠. 안쪽에 이제 출렁다리 같은 거 안 만드나? 출렁다리 말고 뭐 더 멋있는 거 하는 것 같아요. 어, 그래요? 네네. 하여튼 여기도 이제 예산이 확보가 됐고 사업 확정이 됐기 때문에 네, 예. 공사가 진행이 될 겁니다. 하여튼 조성이 쫙 될 부분이 있고 저희 중간중간 오다 보니까 네네. 또 일요일 오전 아침이다 보니까 여사님들이 또 그림 그리는 분들이 꼭 계세요. 화가분들이 또 여기를 많이 찾으시네요. 멋진 명소입니다. 명소입니다, 명소. 네. 여기 음식 잘하는데 몇 군데 소개시켜 주세요. 다 잘해요, 다. 다 잘해요. 네, 다 잘합니다. 어딜 가도 여기는 오래됐기 때문에 음식들을 뭐 기가 막히게 하죠. 그래요. 그리고 또 여기가 오래되다 보니까 나무들이 이렇게 응대를 만들어줘가지고. 아, 좋습니다. 느티나무도. 네, 가을에 딱 오면은 이제 좀 지금은 초가을이지만 늦가을에 오면은 그 낙엽 밟는 그 분위기. 그렇죠. 보지 못할 것 같아요. 사각. 하여튼 뭐 이렇게 지나가다가 우리 촬영지 인접해 있는 애룡 저수지. 네, 소개 좀 해드렸어요. 왜냐면 스케치하고 갑니다. 아, 이렇게 오다가 또 들릴 수도 있으니까. 아, 그럼요. 네, 이런 명소가 좋죠. 있어요. 네. 바로 이 옆에는 파주읍 연풍리고 연풍리. 여기 이제 법원읍 삼방리예요. 삼방리. 네. 경계에 이렇게 저수지 경계에 딱 있나 봐요. 그렇죠, 그렇죠. 자, 저수지에서 간단하게 인사드렸습니다. 네, 삼방리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들어갑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대표님. 네. 저기 보니까 저 밤나무인가 봐요. 밤나무 있어요, 저거. 여기 은행나무 있고. 네. 저 나무 보니까 저기 유한양행? 아. 그거 딱 떠오르네. 그렇죠. 로고. 네, 그 나무 모양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여기 뻥 터져 있는데 네. 오늘 소개할 곳이 바로 지금 아까 우리 법원 인터체인지에서 네. 쭉 들어왔잖아요. 여기까지 네, 네, 네. 한 진짜 한 7분 정도 들어온 것 같아요. 한 7분 정도 들어왔는데 법원은 삼방리. 삼방리. 네, 맨 끝에요. 파주의 동쪽 끝머리. 동쪽 끝. 네. 저 능선을 넘어가면 저 능선 반대편은 이제 양주시입니다. 저희가 양주시구나. 네, 저긴 파주시 아니에요. 신기하다. 네. 이렇게 지금 산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파주의
동쪽 끝입니다. 경계. 그렇죠. 항상 우리가 시군구 이런 행정구역을 경계를 정할 때는 네. 저런 산의 능선, 하천 이걸 경계로 해서 시군구를 분리를 하는 거죠. 행정구역을. 그 동쪽 끝입니다. 저희가. 근데 공기가 너무 좋아요. 그렇죠. 네. 바람도 시원하고 네. 이 숲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이거 여기, 이쪽에 보니까 아까 오다 보니까 네. 집들을 굉장히 잘 지어놨더라고요. 멋있죠. 공기가 네. 좋으니까 네. 파주에 이런 데가 있는지 잘 몰라요. 일반인들은 네. 근데 네. 이제 요 법원읍 삼방리가 깊어요. 산세가 알프스죠. 알프스. 맞아요. 산세가 깊어. 이 동네 올 때마다 느끼는 게 네. 유럽으로 따지자면 파주의 알프스. 알프스. 네. 스위스다 삼방리. 이거죠. 스위스. 맞습니다. 그게 보니까 제가 항상 어디 다녀보면 알겠지만 네. 옆에 이게 하천이라 그러나 물이 흐르는 그렇죠. 게 있는데 그거죠. 물이 흐르려면은 이 산이 좀 고가 좀 높아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아까 오다 보니까 물이 절절절 계속 흐르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파주시에서 이렇게 고가 높고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아름다운 이 풍광을 자랑하는 스위스처럼 맞아요. 알프스처럼 그런 땅입니다. 산세가 있어야 물이 흐르는데 맞아요. 파주는 어딜 가나 평야지대다 보니까 네. 개울이 없죠. 여기 물 흘러요 진짜 많이 흘러요. 아, 법원읍은 산세가 좀 높다 보니까 우리 땅 바로 옆에도 이런 개울이 흐르죠. 물 흘러요 막 보니까 이렇게 물이 흐르더라고. 네, 네. 비가 안 와도 여기는 항상 개울 물이 흐릅니다. 물이 흐르더라고. 가재 있을려나 모르. 이제 초등학교 때 산방리 오면은 가재 많이 잡았어요. 아니 근데 여기 보니까 네. 지금 네. 여기 바닥 다져놓은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아, 요번에 흙을 새로 이렇게 성토를 좀 했죠. 인근에 또 공사 현장이 있다 보니까, 동네에서 이렇게 그 흙을, 요 땅이 옛날에 여기 좀 꺼져 있다 보니까. 아, 그렇게 해서 이제 흙을 좀 성토를 했습니다. 올린 거구나. 네. 자, 오늘의 땅입니다. 아, 올라가 보실까요? 네. 이렇게 진입로 이제 차량 들어올 수 있게끔 그 램프를 만들었고요. 네. 올해 비가 많이 와서 이렇게 물길이 좀 생겼네요. 자, 오늘의 땅은 이 땅이죠. 이렇게. 네. 이미 큰 땅 중에 이렇게 경계 표시는 안 돼 있지만 네. 150평을 잘라 놓은 땅이에요. 여기가요? 네. 요게 이제 150평. 150평. 네, 맞습니다. 씩 네 개로 잘라 놓은 건가요? 아, 그거는 이제 틀려요. 여기 모양이 다르다. 120평, 100평 이렇게 좀 면적은 틀린데. 네. 요게 150평이고. 땅 보러 오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산세를 둘러싸고 있고 네. 이렇게 밑에를 바라볼 수 있게끔 그렇죠. 요런 아주 아름다운 땅이 있습니다. 요게 우리 향을 보면은 지금 남쪽은 이쪽이 남쪽이에요. 이쪽이 남향.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이 땅을 이렇게 찾아온 이유는 네. 금년 12월부터 우리 법에 이제 농촌 체류형 쉼터라고 해서 네. 저번에 한번 간단히 그렇죠. 설명해 주셨던 전에 연천 원당리에서 한번 설명드렸어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자, 지금 현재는 우리가 여기다 농막 6평짜리 농막에 그거 이제 법적으로 가능한데 네. 이제 앞으로는 농촌 체류형 쉼터가 활성화가 된다라면은 정화조를 묶고 10평까지 가설 건축물을 건축을 해서 12년 사용이 가능한 거죠. 12년까지. 그렇죠. 이 공부를 해야 돼. 나도 저번에 연천 가서 한번 들었는데 기억이 나니까 유튜브를 지속적으로 시청을 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공부도 된다. 12년. 네네. 말씀 드리고 죄송합니다. 네네. 어떻게 오셨어요? 아, 부동산인데 여기 촬영하러 왔습니다. 아, 예. 어떻게 오셨죠? 아, 여기 이제 땅 주인인데. 아, 땅 소유자분이세요? 요... 네, 연락 드릴게요. 상담을 싶어요. 네. 만났네. 재밌네요. 네, 명절 전에 그냥 차량들이 많이 들어오네 이쪽으로. 그러니까, 아니 여기 사시는 분들인가? 아니 이렇게 보면 이제 이렇게 비닐하우스하고 농막들 많이 해놨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고양시나 저 서울 쪽에서 이렇게 이제 머리 식히러. 나는 자연인이다. 반 자연인이죠. 이게 그래요. 완전 자연인은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이게 뭐 보니... 전기 다 들어오는데 이게 무슨 자연인이 이게. 쿠팡도 들어올 것 같아. 예, 택배 다 오고 이건 자연인이 아니고 이건 좀
여유로운 분들의 쉼터다. 아, 근데 좋은 정보 하나 얻은 게 뭐냐면은 네. 요 위에 분이 이렇게 관을 묻어가지고 여기까지는 이제 도로로 사용할 수 있나 봐요. 그렇죠. 어. 어차피 국유지니까 네. 보장을 많이 해놨고 하여튼 뭐 우리 명절 전에 이렇게 삼박리 공기 좋은 데 왔는데 골짜기다 보니까 골바람이 쎄 올라오죠. 내가 그 아까 전에 말씀한 거 그죠? 이렇게 골이 져가지고 바람이 네. 싹 들어오네. 맞습니다. 오늘 시원하게 골바람 맞으면서 예. 아름다운 이 풍광. 멀리 갈 필요 없어요. 네. 뭐 강원도 가고 뭐 이럴 필요 없이 가까운 파주에도 이런 힐링의 장소가 있다. 10평짜리 제2 세컨하우스. 지금 현행은 6평짜리 농막까지는 가능하지만 네, 예. 12월이 돼서 파주도 그 농촌 체류형 쉼터가 확장이 된다라면은 네, 예. 자 정화조 땅에다 묻으시고 농지지만 별도의 뭐 전용 과정 필요 없이 그런 거 필요 없이 예, 가설 건축물로 합법적으로 10평을 사용하면서 전기 쓰고 그런 쉼터가 가능할 날이 올 겁니다. 곧 옵니다. 네. 궁금하신 분들은 우리 대표님께 문의 전화 주시면 됩니다. 하여튼 오늘 이렇게 이제 법원읍 삼박리에 있는 조그만 땅 150평짜리 예, 평당 60만 원에 나온 9천만 원짜리 매물. 어 그래요? 네, 이거 9천만 원이 예, 맞습니다. 9천만 원이면 부담 없네요. 네. 이렇게 인사 좀 드리시죠?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보니까 이 정도 수준의 원하는 땅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서 그렇죠. 좋은 정보 오늘 감사하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인사드리고 저희는 물러가죠. 좋습니다. 예, 구독자 여러분.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